마하 빠삐용입니다. 어제죠? 어제 굉장히 힘든 하루였어요. 23일 날인데 23일 날 네, 강원도에서 대구까지 바이크 타고 왔죠. 힘들어서 일단은 가게로 집을 안 가고 가게로 바로 와서 가게 하루 장사하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가게 이제 영업을 안 합니다. 그래서 바이크를 창고에 입고시키려고 합니다. 예열 살짝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링이 약간 좀 많이 낮은 것 같아요. 불안정하고. 그래서 조금 스네칭 주면서 빠른 예열을 좀 하려고 스네칭도 주고 하는데 친동생이 이야기했던 증상이 나오더라고요. 진짜 가다가 클러치 잡고 타륙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퍽 꺼져요. 네. 이거는 스로틀 액츄레이터 쪽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아이들링이 좀 지나치게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단은 배기음 맛집입니다. 이 녀석이 생각보다 배기음이 괜찮더라고요. 요시무라 하면 스즈키인 줄 알았던데 요시무라 에로우 요시무라가 아니지 스즈키인데 에로우 이거 에로우 머플러거든요. 에로우인데도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. 억수로 듣기 좋아요. 생각보다 매우 날씨가 참 화창합니다. 강원도랑은 다르게 역시 대구 어디 가서 춥다고 말 못할 것 같아요. 일요일인데 비교적 한산합니다. 오전 시간대라서 그런지 일단은 창고로 입고하는 길입니다. 타이어 예열도 안 되고 뭐 이제 꺼낸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 타이어도 열이 덜 받아 있는 상태고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탔습니다.
전지선 넘어가지고 바이크 앞에 세운 이유는 뒤쪽에 차량이 우회전 깜빡이 켜고 있더라고. 뭐 깜빡이를 켜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지나갈 수 있는 건 내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니까 살짝 당겨줘가지고 차량을 먼저 보내줬습니다. 뭐 보행자 회신단, 그러니까 신호, 보행자 신호도 없고 해서 마이크를 당겼습니다. 일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고 없으셨으면 좋겠네요. 네, 다른 영상, 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빠바.